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gle pristup Isusu neki čovjek i reče: Učitelju, koje mi je dobro činiti da imam život vječni? A on mu reče: Što me pitaš o dobrome? Samo je jedan dobar. Ali ako hoćeš u život ući, čuvaj zapovjedi. Upita ga koje? A Isus reče: Ne ubij, ne čini preljuba, ne ukradi, ne svjedoči lažno, poštuj oca i majku i ljubi svoga bližnjega kao sebe samoga. Kaže mu mladić: Sve sam to čuvao. Što mi još nedostaje? Reče mu Isus: Hoćeš li biti savršen, idi, prodaj što imaš i podaj siromasima, pa ćeš imati blago na nebu. A onda dođi i idi za mnom. Na tu riječ ode mladić žalostan, jer imaše veliki metak.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화답송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을 향하여 분노를 불태우시고 당신 소유를 역겨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그 역사를 걸어가던 백성을 수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이러한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 선하심을 모르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규법도 지키지 않았고 규율도 지키지 않았고 희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하느님께서 구해주시기만을 기대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 소유를 역겨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감정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느낌을 가지고도 함부로 우리가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이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까의 여부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힘이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즉 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을 위한 이런 힘과 재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경청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백성은 하느님을 선택하고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곳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느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하느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른 부족과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의사로 머물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을 구하시는 의사로 머물고 계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목적입니다. 영원한 삶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슬프고 우울하게 돌아갔다. 그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는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다 팔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원한 삶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랑스럽게 자랑하듯이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슬프게 돌아갔습니다. 현대 우리는 많은 것을 감정에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감정,
좌우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당장 느끼는 순식간, 순간적인 감정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남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배척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또한 우리들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악을 즉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과 규범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들의 습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도 이렇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거나 어떤 현대적인 질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저런 것들을 허락하느냐 받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어떤 사회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인정하느냐의 여부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자, 이 교회를 봐라라고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느님을 보아라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제를 보아라 이런저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위로보다는 위로를 더 좋아합니다.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이런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느님의 말씀보다는 자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어떤 계명을 삭제하거나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이 계명의 그 어떤 단 한마디의 말씀도 당신께서는 한 획도 없애지 않으셨고 그 모든 계명은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질문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오늘 이 젊은이가 질문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네가 계명을 잘 지켰구나. 그럼 좀 더 생각해보아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며칠 정도 나랑 함께 생활하고 경험해보면서 네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엄격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은 이 젊은 청년을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은 그의 좋은 면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사실일까? 이 부자 청년은 정말 하느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슬프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논리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마몰찬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문제의 이면 말입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겪기 전에 그 과거의 삶에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고 또 가정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웃이 어떤 악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인가 아주 특정한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나쁜 행위를 했을 때 즉시 그거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죄야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를 먼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라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뒤에 다른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의 과정을 겪었는지 그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삶의 모든 반응과 행동의 결과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나오게 되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웃을 단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가정이 다 완벽한 가정으로부터 탄생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십자가가 없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람은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과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웁니다. 슬퍼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겪었고 그런 상황들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도달하지 못했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영화는 삶에 정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느님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까? 하느님을 정말 완벽히 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이 인간적인 차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느님으로부터 내 삶에 선한 일이 온다는 것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나의 육신과 영혼의 의사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면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과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내 삶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 결핍되어 있는지 그분은 그것을 보시고 내 상처, 지금의 그 상처, 아파하는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내 과거를 인해서 만들어진 지금의 상처를 보살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해지고 기뻐해 주길 바라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자유를 존중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프게 돌아갈 자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현대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멀어져가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에 의해서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라고 비판하면서 돌아갑니다. 하느님이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인간의 고대 기다림대로 해주지 않는다. 무슨 알라딘의 등잔처럼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항구하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 이 제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신자들도 떠나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굳건한 신앙이 아니라 선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떠나갈 거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줄에 매달린 피에로 같습니다. 사람들은 신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천 가지 이유로 하느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분께서는 굳건하게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음에 보자, see you again이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수천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계시면서 다음에 보자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그 굳건함이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내가 기다릴 테니까 돌아와라고 하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과연 누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위대하게, 이 하느님처럼 위대하게 이 세상을 지탱시킬 수 있는 분은 어디에 계실 수 있을까?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에 어쩐 일로 오셨을까? 선물로 오셨습니다. 선물은 무상으로 오는 것이 선물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또한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선물이 무용지물일 때 그것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그래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속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선물이 되었는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건 메주거리에 찾아온 것도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서 이건 메주거리에 있습니다. 나의 천상 어머니 앞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대단한 선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곳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초대하시면서 당신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강건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느님을 떠나지 않을 굳건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부여하셨고 그 영혼으로 그 영혼의 전 존재를 대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영혼은 나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나에게 주시고 내 삶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께 당신의 손에 바치라 하셨습니다. 당신의 손에 바칠 때 모든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께 드릴 때 나는 용감해집니다. 내가 하느님께 드릴 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가족의 건강을 함부로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노동을 해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느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느님은 단 한 번도 단 1초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십니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에서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그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이제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부는 나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과 협력 여부도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느님을 착취하거나 하느님을 악용하느냐도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선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위한 선물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는 바른 길과 공정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아멘.